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가끔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만약 봉건 시대 왕으로 태어나면 어떨까? 그 수천 명의 궁녀를 그냥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어떻게 해도 되는 그런 왕이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들 꿈꾸기에만 그치고 말지만 또 실제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 실행하는 땅청시 같은 미친놈마도 있었답니다. 종일TV는 보통 이 방송을 있는 사실 그대로 이 생생하게 살려내는데요. 하지만 땅청시 이놈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있었던 사실 그대로 이 살려내면 아마도 방송으로 못 나갈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하여 제가 한번 적당한 선에서 이 물을 좀 타서 희석한 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에 태어난 땅청시는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 나쁜 습관이 있었답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좀도둑질을 많이 했던 거고 또 두 번째는 이 여자들을 모욕하는 버릇이 있었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거는 이 보통 여자들한테 뭐 집적된다든가 아니면 뭐 강간 같은 거 한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청시는 여자들한테 모욕이라뇨? 이건 또 무슨 말이었을까요? 네, 그 보도에 의하면 이러했답니다. 이놈은 그때 의류 공장에서 일했었는데요. 의류 공장이다 보니 여자들이 많았는데 가끔은 이 일할 때 뒤통수가 뜨거워 났답니다. 하여 왜서 이리 불편하지? 하고 그 여자 직원들이 뒤돌아보면 헐 땅청시 그놈이 했어 해 하면서 이 침을 개개 흘리면서 그들을 쏘아보며 더러운 웃음을 짓고 있었답니다. 딱 봐도 지금 그 여자들을 보면서 이 대놓고 별하별 상상을 다 하는 거죠. 여자들은 그때마다 그런 땅청시 몰골을 보고는 그냥 소름이 쫙 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것뿐만이 아니랍니다. 허구한 날 맨날 공장의 여자들을 이 곁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냥 듣기만 해도 이 나 뜨거울 정도의 야한 얘기를 계속 해대는 거였답니다. 마치 막 발정난 짐승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뭐 터치도 없었으니 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답답했답니다. 하여 그 여자들이 컴플레인이 너무나도 많자 의류 공장장은 땅청시를 해고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놈은 또 운 좋게도 시대를 엄청 잘 만났습니다. 때는 바로 1980년대 이 무에서 유를 막 창조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땅청시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배과수원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이놈이 다른 건 몰라도 그 배과수원 하나만은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이 배과수원으로 엄청난 대박을 치게 되는데요. 드디어 동네에서도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로까지 되었답니다. 하지만 워낙 뭐 후진 동네라 큰 부자는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젠 배도 불렀겠다. 이놈은 또 슬슬 다른 게 고파졌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여자였었죠. 뭐 한 여자와 결혼해서 함께 뭐 오손도손 지내는 그런 정상적인 사이가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지 꼴리는 대로 막대할 수 있는 그런 궁녀 말입니다. 이 땅청시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그 황제들이 사생활 야설에 미쳐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러한 야설에서 그는 이 궁녀들을 대하는 별하별 변태짓들을 다 배우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도 점점 늙어가고 이제 조금만 더 늦으면 요번 생계는 더 이상 그런 걸 누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답니다. 하여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때는 1998년 3월 22일이었습니다. 땅청시는 아침밥을 먹고는 나와서 빈둥빈둥 거렸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아침 산책을 즐기는 것 같아 보였겠지만 사실 이놈은 척 다니면서 궁녀를 뽑는 중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시골 동네에서 다들 그냥 맨날 보는 아줌마들이었으니 시큰둥해졌답니다. 야야, 이 동네 역시 별로다야. 이거 시내로 가서 하나 잡아야 하나? 이 땅청시는 또 자신이 주제에 맞지 않게 여자 보는 눈은 또 엄청 높았답니다. 그렇게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며 다니던 그의 눈에는 문득 한 초등학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땅청시는 걸음을 갑자기 멈추곤 또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안으로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후진 시골의 초등학교는 지금처럼 뭐 몇 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교실도 없이 한 울타리 안에서 쪼끌산들을 쭉 질러내 놓고는 앉는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말씀을 받아서 그냥 쩨쩨거리면서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면은 밖에서 그냥 다 훤히 보인답니다. 땅 청신은 그 울타리 밖에서 안으로 쏘아보면서 지금 후투루새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휴식 시간이 되자 애들은 와 하고 동네로 뛰어나오면서 놀았고, 그러자 땅 청신 이 때가 되었음을 느꼈답니다. 그는 아까부터 점 찍어놨던 한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애한테로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다가갑니다. 꼬마야, 저쪽 앞에 이 백과수원에 엄청 이쁜 나비들과 꽃들이 많거든. 아저씨랑 함께 그쪽으로 가볼까? 그러자 이 10살밖에 안 됐던 여자애는 그냥 좋다고 따라 나섰답니다. 그렇게 천진난만한 10살짜리 어린애가 뭐 여자로 보인다고 땅 청신, 그 자신이 집으로 데려가서는 그렇고 그런 짓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물이 다 빠지자 이놈은 정신을 차립니다. 보통 이런 수컷들은 바짝 달아오를 때는 그냥 막 미친 듯이 날뛰지만 일단 물이 빠지기만 하면 그냥 차분하고 냉정해지는 거랍니다. 이어 그제야 이 땅 청신은 버럭 겁이 났답니다. 아니 잠깐만, 야를 이제 수업이 쉬는 시간에 그냥 데려 나왔는데 그럼 지금 학교 쪽은 어떻게 됐지? 땅 청신은 그 여자의 손과 발을 다 묶고는 또 입에다도 수건을 넣어서 틀어 맞고는 테이프로 또 입을 꽁꽁 싸맸다고 합니다. 이어 자신이 그 백과수원에 미리 파두었던 구덩이에 넣고는 그 위에 널판자를 깔아두었답니다. 그때까지는 뭐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으니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학교 쪽으로 다시 가봤는데요. 네, 그곳은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마을의 확성기에서는 그 여자애를 찾는다는 소리가 그냥 온 하루 울려 퍼졌고, 또 그 여자의 엄마는 이미 기절에 넘어졌다고 합니다. 야야, 니들 지금 뭐하니? 지금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야? 어? 빨리 찾으러 나가야지. 여자애가 혼자서 멀리 가봐야 얼마나 가겠니? 다들 나를 따라. 제일 처음에 그 발을 걷고 나선 건 놀랍게도 땅청신이었다고 합니다. 네, 진짜로 어떻게 하면 이런 뻔뻔한 놈이 다 있었을까요? 그렇게 온 밤을 샅샅이 수색해도 당연하게 없겠죠. 이어 이튿날 새벽이 거의 되자 이 땅청신은 혼자서 또 조용히 어디로 향합니다. 네, 그곳은 바로 그 여자애를 묻어두었던 곳이었죠. 땅청신 이놈은 또 그 여자애를 다시 한번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일이 다 끝나자 밀려오는 건 또 걱정이었답니다. 이제 일도 너무 커졌고 이 수색하고 또 수색하다 보면 무조건 여기까지 오게 되겠지. 그래, 그냥 안전하게 없애버리자. 땅 청신은 이미 일이 너무나도 커졌으니 바로 그 구덩이에 그냥 생매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놈은 인간도 아니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땅 청신은 엄청 또 두려웠다고 합니다. 왜냐면 처음으로 저지른 살인이잖아요.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도 별 일이 없이 그냥 그렇게 조용했답니다. 경찰 측에서도 뭐 어떻게 특별히 수사하지는 않았고 그냥 실종자 가족을 보고는 그냥 그렇게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그 시기 경찰들은 이렇게 사건을 그냥 더더욱 크게 키운 원흉이었죠. 어라? 사람이 사라진 거 그냥 이렇게 꺼낸다고?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야, 내가 그 여자애나 죽이지 말고 그냥 쭉 데리고 있었겠는데. 야, 아깝다 야. 하지만 잠깐만, 이렇게 묶어두고 오랫동안 데리고 놀자면 이 나만이 아늑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고민하던 땅청신은 자신만이 지하 궁전을 만들려고 마음먹습니다. 땅청신 백과수원 중심에는 이 허름한 창고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각종 비료들과 이 과수원에 필요한 도구들을 저장해놓는 곳이랍니다. 이 사진은 사건이 발생했던 실제 사진이고요. 이놈은 이 안에다가 입구를 만들어서 이 지하실을 파기 시작하였던 거였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눈도 있고 하니 이 사람들이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조금씩 조금씩 파기 시작하였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파니까 드디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크기가 3-4평 되는 좁은 공간이 지하실이 형성되었는데, 이 창고 사진은 실제 사진이고 이 지하실 입구 사진도 실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실 입구 위에는 또 큰 널판지가 바닥처럼 보이게 만들어졌다는데요. 그걸 열고 이 지하실 입구로 들어가면 또 몇 개의 이 골목이 보이는데요. 그곳으로 쭉 가다 보면 이 문이 하나 있었는데 또 그 문을 척 열게 되면 얘가 말하는 지하 궁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에서는 여자들을 춤까지 추게 하였다고 했으니 그 높이가 너무 낮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아무리 죽어라 소리치고 고함을 질러도 밖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밖에 이 입구도 잘 막아놔서 그 널판지 위에 서 있어도 바로 요 밑에 악마의 지하실이
있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네, 이렇게 궁전이 완성되자 땅청씨는 큰 의자를 하나 가져다가 궁전 가운데다 척 놓고는 왕좌라고 칭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과일과 볶음 요리, 고량주 같은 것들을 다 챙겨서 내려왔답니다. 심지어 황제들이 입는 그 룡포 같은 걸 척 챙겨 입고는 그 안에서 이 술을 한잔 척 하였는데 하지만 참으로 씁쓸하였답니다. 이게 다 좋은데야 궁녀가 없구나. 궁녀가, 이게 궁녀가 따라주는 고량주를 잘 들이켜야 제맛인데. 아이 되겠다 야, 내 가서 직접 뽑아와야 되겠다. 때는 이미 2001년 9월이었답니다. 땅청씨는 동네에서 뒷짐을 척 쥐고 다니면서 또 먹잇감을 찾아다녔었는데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동네는 물이 정말로 별로였답니다. 에라이 됐다, 다른 동네나 가보자. 하지만 이때 그 돌아서는 땅청씨 눈에는 한 여자가 보이게 되었답니다. 이 여자는 쇼초이라고 불렀는데 동네의 바보였대요. 어라, 근데 뭘 저렇게 잘 먹었는지 살은 피롱피롱 잘 쪄서 달아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정상은 아니었던지라 이 여자로서의 감추고 다녀야 할 곳도 못 감추고는 그냥 덜렁덜렁 거리며 뛰어다니는 거였답니다. 그래, 보통 애들을 또 올리려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쟤를 잡아서 먼저 급한 불부터 끄자. 땅청씨는 호주머니에 사탕으로 그 25살이 바보 쇼초이를 얼려서는 자신이 궁전까지 데려갔답니다. 훗날 땅청씨 말대로라면 그때 쇼초이는 쉬워도 너무나도 쉬웠답니다. 네 땅굴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람이어도 여기까지 들어온 이상 너는 인간도 아니다. 그냥 내 마음껏 해도 되는 도구일 뿐이다. 알았니? 그렇게 땅청씨는 쇼초이를 마음껏 다루었고 또 이튿날에도 눈뜨자마자 내려가서 또 한바탕 해놨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쇼초이는 바보라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답니다. 궁녀로서 부려먹자면 이 성욕도 성욕이겠지만 다른 시중도 들어줘야죠. 특히 그날에는 이 땅청씨가 똥을 싸고 여봐라, 내 엉덩이를 좀 닦아봐라 라고 명을 내렸는데 이 쇼초이는 그냥 더럽다고 그냥 피하는 거였답니다. 니 아예 한번 죽여버린다 라고 겁을 줘도 안 먹혔죠. 에라이 니는 안 되겠다, 이 짐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여봐라, 저거 모가지를 따버려라. 땅청씨는 지가 명령을 하고는 또 지가 직접 쇼초이 목을 따버렸다고 합니다. 이 쇼초이 시체를 또 자신이 배나무 밑에 또 고이 묻어두고는 또 다른 궁녀를 찾아서 어슬렁어슬렁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재수가 엄붙은 여자가 이 땅청씨한테 걸리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이미 두 명의 궁녀를 보낸 땅청씨는 또 새로운 궁녀를 찾으러 다녔었는데 이놈이 눈썰미는 이거 점점 더 높아지기만 했답니다. 요번에 여자는 이름이 양옐리라고 불렀는데 이 키도 크고 피부도 엄청 뽀얗뽀얗합니다. 얼굴 또한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만약 땅청씨 이놈이 평범하게 들이댔더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정도였었죠. 그러면 이 양옐리 리는 전에 쇼초이처럼 뭐 바보도 아니고 28살이나 된 정상적인 성인인데 어떻게 되어 땅청씨 같은 이런 꾀죄죄한 아저씨한테 홀리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여자는 결혼을 했었는데 그날 남편이랑 심하게 다퉜다고 합니다. 하여 가출하여 나와서는 다시는 그놈이 집구석으로 돌아 안 간다고 마음 먹었답니다. 이 직업을 찾으려고 그 벽에 붙여져 있는 구인 광고를 이 하나 둘씩 멍해서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그런 이쁘고 이 몸매도 좋은 양옐리를 보자 땅청씨는 그냥 확 땡기게 되었답니다. 어이, 혹시 직장은 구하고 있어? 내 배과수원을 하나 크게 하는데 내 쪽에 와서 일하겠어? 내 월급은 달달하게 챙겨줄게. 네, 땅청씨가 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자 양옐리는 뒤돌아보다가 그냥 화들짝 놀라서는 뒤로 물러나더랍니다. 네, 땅청씨 그 너무나도 음흉하고 이 더러운 몰골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였죠. 이 양옐리는 피 하고 그냥 콧방귀를 뀌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더랍니다. 아야,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니? 땅청씨는 진심 빡쳤지만 꾹 참고는 쟤 혹시 돈 관리를 해본 적 있어? 내 회계까지 해주면은 내 한 달에 기본 월급 1000위엔까지 해주겠어. 그리고 장사 매출에 따라 이 보너스도 또 따로 챙겨주지 어떻소? 응? 1000위엔이나 준다고? 그 당시에 이런 시골에서 1000위엔이면 엄청난 돈이었었죠. 양옐리는 확 땡기긴 하였지만 또 이내 비싸게 놉니다. 월급을 1000위엔씩 주겠단 말이지. 그러면 내 먼저
먼저 가서 회사 환경이 어떤가 한번 체크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할게요 라고 그냥 쬐쓰해하며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러자 땅청씨는 이 겉으로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았겠죠. 양옐리는 땅청씨 경운기에 앉아서 그의 과수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좀 둘러본 결과 양옐리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직원이 하나 없는 것도 이상했고 왠지 땅청씨 눈길도 이 으스스했기 때문이죠. 항상 뒤에서 이 쩌벅쩌벅거리며 따라다니면서 그 자신이 온몸을 이 훔쳐본다는 감각이 들었답니다. 하여 양옐리는 돌아가려고 획 돌아섰는데 말입니다. 하, 그 땅청씨는 나무 몽둥이를 쭉 잡고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어 퉁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양옐리는 그냥 단방에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 이어 눈을 뜬 양옐리 앞에는 황제의 용포를 쭉 차려입은 땅청씨가 보였답니다. 제정신 드니? 야 반갑다 야. 내 궁전에 온 걸 환영한다. 이제부터 내는 황제고 니는 나를 모셔야 되는 궁녀다. 어? 그제야 그 자신의 몸을 보게 된 양옐리는 화들짝 놀랍니다. 실오리 하나도 없이 그냥 맨 몸뚱이만 그냥 있었고 이미 저놈한테 더럽혀진 흔적도 있었답니다. 꺄! 양옐리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비명을 질러보지만 땅청씨는 피식 웃습니다. 네 목이 터질 때까지 한번 소리 질러봐라. 누가 들 수 있나? 뭐 어찌됐든 전에 계산은 먼저 해야겠지. 감히 그 전에 나를 벌레보듯 했겠다? 땅청씨는 이어 또 양옐리한테 온갖 그냥 입에도 담지 못할 짓들을 해댑니다. 그렇게 몇 번을 휘둘러대자 이 양옐리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되었답니다. 이어 땅청씨는 양옐리를 보고 춤도 추고 이 노래도 하면서 또 가끔씩은 그가 창조해낸 이 기괴한 동작들을 하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용포를 차려입고 볶음요리에 술을 한잔하면서 참 감상하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옛날 황제들이 어떻게 뭐 즐겼으면 그 자신도 똑같이 하면서 즐겼다고 합니다. 네, 그 지하 궁전 안에서 땅청씨는 진짜 황제였으며 하늘이었으며 아무런 양심과 가책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기록에 나온 건 너무나도 비참하게 나와서 저도 차마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 힘들 정도랍니다. 그런 작은 공간 안에서 아무런 법과 힘이 통제도 없으면 이러한 끔찍한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그렇게 할 걸 다 하고 나면 이 양옐리를 두 손 두 발을 묶어서 안에 그냥 잠가 놓으면 끝! 그 다음에 지 과수원 일도 하고 뭐 장사도 하면서 보통 일상으로 돌아간답니다. 이어 밤이 되어 돌아오면 또 악몽은 시작이죠. 양옐리는 처음에 며칠 동안 그냥 고분고분하게 따랐답니다. 어떡합니까? 아니면 뭐 또 죽이겠는데?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 땅청씨가 하는 짓거리들은 그냥 점점 더 심해가기만 했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못 견디게 된 양옐리는 욱했답니다. 야 이 X야 좀 그만해라 이 변태 같은 놈아 라고 그냥 소리 지르고 말았답니다. 뭐? 지금 궁녀 주제에 감히 황제한테 대드니? 니니? 아이 되겠다니. 워낙 황제시대 그 야설에 푹 빠져 있었던 땅청씨는 그 시절 궁녀들에게 이 사용됐었던 고문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이놈은 먼저 양옐리를 이 기절할 때까지 두들겨 패놓고는 그 다음에는 또 밖에 나가서 나무들로 뭐 뚝딱뚝딱 거리며 뭔가를 열심히 만들었답니다. 이어 눈을 뜬 양옐리 눈앞에는 이상하게 생긴 고문 기계가 떡하니 있었답니다. 뭐 말처럼 위에 타고 이 고문을 진행하는 거라는 양옐리는 한 번을 당하자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답니다. 그러자 땅청씨는 정복감이 느껴져서 정말로 자신이 이 황제가 된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이 법이 힘이 닿지 않은 곳은 진짜 이렇게 지옥으로 바뀌는 거죠. 양옐리는 이 지하 궁전에서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은 여자였었는데요. 그녀는 이 억지로는 안 되니 머리를 좀 쓰려고 해봤답니다. 황제님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도 연로하셔서 가서 그냥 얼굴만 한번 딱 보고 오면 안 될까요? 그리고는 무조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면 저 안심하고 진짜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라고 그냥 꾸벅절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뭐이라고? 하참. 니 처음에는 나를 벌레보듯 하더니 이제 내 뭐 모조린가 하니 땅청씨는 한창 마셔대던 그 고량주 병으로 그냥 퉁 하고 내리깝니다. 그러자 양옐리는 단방에 조용해지는 거죠. 하, 니 원래 좀 지겨워질까 했었는데 아주 그냥 이절로 빨리 죽고 싶어 영을 쓰는구나. 땅청씨는 양옐리 숨통을 끊어서는 또 질질 끌어서 이 땅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다니기도 불편했던 지하실인지라 시체를 들어서
올라가는 거 더더욱 힘들고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는 또 다른 한 배나무 밑에 묻어두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궁녀를 뽑을까? 이젠 땅청씨 자신도 이 어떤 궁녀를 만나게 될지 두근두근 거리기까지 하였답니다. 땅청씨는 옆 동네 아주 큰 시내로 가서는 맨날 두리번 거리며 목표를 찾았답니다. 하지만 연속 며칠 동안 허탄만 치고 말았답니다. 네, 이놈이 이제 눈이 너무나도 높아져서였죠. 이어 때에는 2002년 12월이 되었습니다. 땅청씨는 또 그의 심장을 뛰게 해줄 궁녀감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두 명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의 이름이 왕슈의 메이였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이 왕옌옌이었다고 합니다. 두 명 다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중에 왕슈의 메이는 이 나이에 맞지 않게 두 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어 왕슈의 메이는 남자를 믿지 않고 이 자기절로 노력하여서 사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했었답니다. 이어 왕슈의 메이는 자신이 전 재산을 가지고 이 친구인 왕옌옌이 살고 있는 곳에 이 찾아오게 된 거였죠. 그리고 그 두 명은 복장점을 차리려고 또 빈 상가를 찾기 위해 나왔었는데 바로 이 땅청씨 눈에 들게 된 거였죠. 땅청씨는 그때 땅문서를 항상 갖고 다니며 작업을 하였다는데요. 그 두 여자한테 척 보여줍니다. 봤소, 내 이렇게 큰 과수원을 하는데 사무실 관리원이 좀 필요하오. 쟤네처럼 이렇게 먹물을 좀 먹은 직원이면 더 좋은데 여러가지 사무랑 뭐 회계랑 봐줬으면 해 하는데 쟤네 생각은 어떻소? 네, 그러자 왕슈의 매와 왕옌옌은 귀가 솔깃해졌답니다. 에? 회계를 우리한테 맡기고 싶다고? 자, 그러면야 우리야 땡큐지. 왜냐면 그 시절의 회계들은 이 회사 돈을 그냥 마구마구 떼어먹었던 시기였었고 또 땅문서도 직접 봤으니 믿을만 했겠죠. 하여 그 둘은 이게 하늘에서 내려준 기회라고 그냥 굳게 믿었답니다. 그렇게 두 명이 다 이 땅곳이 백화수원으로 가게 되었었는데요. 그쪽에서 먼저 실습을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중 왕옌옌은 왠지 느낌이 이상했답니다. 누가 자신을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고 또 그쪽을 보게 되면 헐, 땅청씨 이놈아가 항상 그냥 했어 해 하면서 이 느끼한 웃음을 짓는 거였답니다.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하여 왕옌옌은 왕슈의 매와 여기 분위기가 이상하니 이곳을 뜨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왕슈의 매는 내 뭐 이혼 두 번이나 했는데 세 번째로 못하겠니? 요번에는 뭐니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다. 돈만 왕창 벌 수 있다면 어떤 영감탱이어도 좋다라고 했었답니다. 네, 왕슈의 매는 이미 돈에 눈이 먼 거였었죠. 이어 왕옌옌은 그냥 어쩔 수 없어 혼자서 그냥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에? 네 친구 갔니? 자, 그래 무서야 내 뭐 또 뭐 걱정할 게 있게? 야, 일로 오라야. 너도 좋채야. 땅청씨는 왕슈의 매와 당일로 합방하였으며 아주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답니다. 이어 사모님이 된 줄만 알았던 왕슈의 매는 이 아침이 되어 눈을 착 떠보자 뭐야? 이거 어디야? 글쎄 그곳은 어제 함께 잠자던 땅청씨 집이 아니고 지하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앞에는 이 황제들이 입는 용포 같은 걸 차려입은 땅청씨가 척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어이, 오늘부터 내나 황제이고 니는 궁녀내라. 예의를 갖추거라. 네, 그렇게 또 한 명이 20대 초반이 꽃다운 왕슈의 매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슴 고문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온갖 수모를 겪을 대로 겪은 왕슈의 매는 얼마 안 지나서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당하면은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서 정신병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땅청씨는 또 왕슈의 매까지 죽여버리게 됩니다. 왜냐면 왕슈의 매가 정신병자가 됐으니 이놈도 무서웠겠죠. 그러니 위에 세 명과 이 똑같은 방법으로 숨통을 끊어놓고는 또 다른 궁녀를 찾아 헤맸답니다. 그러면 이놈한테는 여자는 뭐였을까요? 땅청씨는 자신이 이 수법이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이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새로운 목표를 찾아 헤매던 땅청씨는 일주일 동안 그냥 암만 돌고 돌았는데 마음에 맞는 여자 없었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인이 머리를 스치게 되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친족하인 15살이 소녀 짱홍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놈은 말 그대로 자신을 낳아준 여자와 자기가 낳은 여자를 빼고는 모두 다 따먹을 수 있는 짐승이었답니다. 때는 2003년 5월 18일 오후 5시였답니다. 땅청씨는 당당하게 짱홍 집으로 찾아갑니다. 자신이 친누나 집이니까 뭐 완전 당당하게 들어가서 짱홍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사랍니다. 아니 친삼촌이 맛있는 걸 사준다는데 뭘 의심할 필요가 있겠나요?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죠. 아니 누가 친누나의 15살 되는 딸을 납치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나요? 그렇게 지하궁전으로 꼬셔간 뒤에는 다 그냥 똑같았답니다. 뭐 친족하니 살살 다루어준다 뭐 이런 인간성은 아예 조금만도 없는 놈이랍니다. 그렇게 땅청씨는 짱홍을 한참 동안 또 휘둘러 놓고는 또 뻔뻔하게 친누나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뭐? 조카가 사라졌다고? 그럼 왜 이렇게 앉아있어? 빨리 온 산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야지. 빨리 가게요. 땅청씨는 지가 또 제일 처음에 나서서는 생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속으로는 이 친인척들을 또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하지만 요번에는 친누나 집이니까 한술 더 떴답니다. 누나, 이 분위기를 봐서는 10중 8구는 돈을 받아고 납치한 게요. 그러니 애를 살리겠으면 우리 함부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아이디어요. 그놈들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홧김에 그냥 인지를 확 죽여버릴 수도 있지요. 네, 이 늙은 여우 같은 놈은 지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별하별 수작을 다 부렸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또 앞에서 지휘를 해가면서 나대고 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벌컹 하고 대문이 열렸답니다. 그런데 어? 짱홍이 벌거벗은 채로 온몸에 그냥 상처 자국이 난 채로 달려들어왔다고 합니다. 짱홍아! 네, 그 짱홍이 엄마이자 땅청씨 친누나는 그냥 짱홍을 와락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답니다. 뭐야 이게? 대체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땅청씨는 짱홍이 눈에 띄우기 전에 그냥 조용하게 이 뒷문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짱홍은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네, 그 사실은 이러했답니다. 짱홍은 지하실 안에서 한 비죽이 나온 암석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겨우 가서 이 손을 묶어둔 밧줄을 미친 듯이 그냥 비볐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밧줄은 이미 너무나도 오랫동안 축축한 데서 썩어서 그런지 그만 툭 하고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따라 이 땅청씨는 가운데 지하실 문을 잠그지 않아서 천만다행으로 도망쳐 나오게 되었답니다. 이어 땅청씨 그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 짓은 땅청씨 누나한테 알려졌었고 이제 뭐 잡아야겠죠. 온 마을 주민들이 그냥 곡괭이며 뭐 나시며를 갖고 나와서는 그냥 샅샅이 뒤져봤지만 땅청씨는 없었답니다. 네, 그 화난 마을 주민들은 잡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랍니다. 이어 한참을 지나자 이 늦다리 경찰들이 척 도착합니다. 아야 뭐야 뭐니? 야 니네 사람도 아예 죽었는데 다들 왜 이리 호들갑이야? 그러자 이때 경찰 선생들 나 여기 있어 나 좀 구해줘 라고 나무 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네, 이 땅청씨 이놈은 마을 주민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엄청 높은 나무 위에 숨어서는 그 경찰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랍니다. 그렇게 땅청씨는 경찰들한테 잡히게 되었는데요. 그의 사형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때는 2004년 4월 23일 땅청씨는 총살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웬만한 사형은 이 주사로 진행하였지만 땅청씨 범죄는 그 성질이 너무나도 악랄하여 머리에 총알을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네, 이런 총살은 그야말로 정말로 시원한 사이다 총살이었죠. 이렇게 기대의 살인마 땅청씨 이야기를 막을 내리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잔!